오늘 종이 묻고 또 네. 지난번에 또 종이 하셨으니까 그쵸. 이제 종이 전문가. 안 그래도 아, 나 너무 종이만 하나. 다른 소린 그만하고. 100% 천연 펄프로 종이로 만들어진 물티슈입니다. 열어볼까요?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. 저희 파괴왕님. 잘 찢어진다는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. 진정해. 진정해, 진정해. 아, 다 이게 찢어지진 않았습니다. 뭔가 향이 있죠? 좀 있죠? 네. 네. 이게 별론데요? 이거 로션 향이 나네요? 요상해요. 그 세타필이라는 그 로션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제품에서 나는 향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안심 유프리에서 무합성향이라고 적혀있거든요. 향을 첨가한 게 아니라 이 원료 자체에서 나는 향기인 것 같네요. 그래도 이게 쓰고 나서 이렇게 마른 표면에서는 이게 냄새가 안 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또 특기를 한번 발산해 보시겠어요? 찢어보라고요? 네. 되게 쉽게 찢어지죠. 그 우리 옛날에 네. 가정통신문 요즘 가정통신문 안 받는데요. 앱으로 다 받는다고. 아, 그렇죠. 네. 그 갱지를 찢는 느낌이에요.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처음에 지었을 때 이렇게 얇고 보들보들한 게 물티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. 그래도 이름 물티슈니까 잘 닦이겠죠. 한번 너무 종이 같은데 한번 닦아볼까요? 정말 물티슈로서 나 찢어버렸네. 이거 어떡하지? 왜 그래요? 물티슈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짜란. 제가 커피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그거 팬더 네. 짤 아세요? 다 쏟아버리는 팬더. 네. 그 팬더처럼 갑자기 이렇게 탁. 네. 못하겠어. 저 너무 깜짝 놀라는 타입이라서. 잠을 깨는 데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역시 커피를 쏟는 게 효과적인 게 뭐. 너무 소심하게 쏟으신 거 아니에요? 여기 한 방울 더 흘리면 안 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가 좀 너무 안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 앞에 조금 더 너무 하찮은데요? 여기 일반 물티슈로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. 여기서 받아온 물티슈군요. 튼튼치 역시 치과인 물티슈지. 무슨 관계죠? 저 간편하게 싹싹 네, 물티슈를 꺼내주시겠어요? 야.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살살 꺼내라고 했죠? 아이쿠. 살살. 네. 이거부터 먼저 닦아봅시다. 각각 좋아요, 하나씩. 좋아요. 자. 양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? 물티슈는 거의 한 번에 잔여물 없이 잘 닦였고요. 종이 물티슈는 어떤가요? 아, 얘는 네. 젖어가지고 하나가 정도가 더 필요하겠네요. 요게 종이 물티슈고 요게 일반 물티슈거든요. 일반 물티슈는 그 닦은 부분만 조금 얼룩이져 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다 흡수를 해서 네, 얼룩 닦는데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잘 뽑으세요. 아, 분명히 제가 경고를 했을 텐데 이게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물기가 남아요. 일반 물티슈에 비해서 닦은 자리에 남는 물기가 조금 더 많아요. 입술에 바르는 요것도 한번 닦아볼까요? 저 그거 있는데 잠시만요. 앞발 아니고 손입니다. 닦아볼게요. 여기 닿는 부분은 어떤 느낌이세요? 뭐 착색이 잘돼 너무 잘 되는 타입인데요? 비슷하게 닦였어요. 그러니까 물티슈하고 종이 물티슈하고 크게 차이 없이 그러니까 느낌은 어땠냐면 확실히 그냥 일반 물티슈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종이 물티슈는 이 종이의 질감이 있거든요. 그게 손에 그대로 느껴져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종이 같아요. 식당에 갔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물티슈가 필요해요. 어떻게 하시나요? 아 저기요. 네. 아 저 너무 사투리 쓰는데요? 잠시만요. 저기요. 네, 무슨 일이세요? 아, 저 물티슈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, 잠시만요. 이렇게 받아오잖아요.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물티슈를 달라고 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요. 왜요? 자원 재활용법이란 법이 있어요. 일회용품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지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무상으로 제공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지금은 물티슈가 빠져있는 상태였어요. 원래는 올해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. 이 일회용품에 물티슈를 포함을 하도록 돼요.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오, 그러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네? 물티슈를 못 받는 제공을 한다고 해도 돈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줘야 될 거예요. 안 그러면 이제 법에 걸리게 되니까.